뭘 먹을 막아놓고 오늘 이런 것, 네, 내용을 실천하겠다고 약속하고 대통령이 된 사람인데 6.25 선언 자체도 거짓말이고 그거 하겠다고 실천하겠다고 했던 약속도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이제 물러가도 100번 물러가야 된다고 야당이 말을 해야 되는데 맹류연구소를 지금 폐지시켜버렸습니다. 밀가루 100% 해외 의존하고 있는 마당에 쌀과 밀의 식량에서의 비중은 점점 밀이 높아져 가는 이런 상황을 금융실명제 이거 하는 원래 기반이 뭐예요? 그 다음 또 뭘 계획할까요? 교육 제대로 시켜놓으면 데모가 많아서 안 그래도 데모가 많은데 아무것도 유지해갈 수가 없어요. 궁극적으로 오늘날 우리 그 대중이 고통스러워하는 이 모든 문제는 그들이 만들어 놓았고 이 제도를 자기들도 지금 고치려고 생각하지만